우리가 찍어놓고 한참 있다가 그래도 한 4개월 있다가 방영이 됐잖아요. 아, 네. 아, 작년 12월에 끝내고 4월에 됐어요. 사전 제작이라. 아, 그러셨구나. 네, 그래서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. 새 캐릭터라 진짜 떨렸거든요. 뭘 잘만 하던데 웬 엄살이야. 떨렸었어. 이 승희라는 캐릭터가 조금 되게 어려웠거든요. 불륜녀라. 좀 여우 같기도 하고. 그치. 뭔가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. 그때 눈빛 봐. 갑자기 카리스마가. 그럼 네가 20년 넘게 꾸려온 단란한 가정 내가 도로 가져가도 되겠어? 이혼을 할 건지 말 건지 네가 결정을 해야 내가 다음 스텝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. 이때 진짜 나빴어. 아니 처음 불륜 여자의 그 역할을 하니까 좀 낯설더라고요. 연기할 때.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그냥 시크하게 얘기했는데 그 안에 정말 많은 감정이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조금 도움을 얻고 싶어서 그래서 선배님도 찾아갔어요. 아 도움을 주셨구나. 선배님이 딱 그 톤 잡아주실 때 에이 별 말씀. 처음에 우리 같이 읽었던 네. 그 엘리베이터 씬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두근두근 그래서 선배님이 그때 문자 주셨어요. 자연스럽다 잘했다고. 그래서 얼마나 놓이던지 그래서 아니야 무슨 말씀이죠? 아니에요. 좋았어. 그래서 저렇게 마음을 같이 해주시더라고요. 네.